안녕하세요. 황태입니다. 오늘은 대화란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화. 참 아줌마들은 수다를 잘 떨어요. 아니죠. 대화를 잘하는 거죠. 대화를. 집사람은 친한 아줌마들을 만나면요. 대여섯 시간은 기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어떻게 맨정신에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냐. 제가 볼 땐 참 신기합니다. 참 재미, 근데 재미있대요. 대화가. 근데 아저씨들은 어떻습니까? 아저씨들은 달라요. 아저씨들 대화는 일방적인 경우가 많아요. 혼자서 정치적 소신을 말한다든지, 뭐 사회를 비판한다든지, 오고 가는 맛이 적어요. 저는 아저씨들 얘기 들을 때마다 자주 따분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수다와 독백과 대화의 차이를 아세요? 수다는요, 연예인 얘기, 사돈의 팔촌 이야기, 신문에서 읽은 얘기 등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얘기를 잔뜩 늘어놓는 거, 이게 수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들을만하지만 불이 붙지 않아요. 독백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얘기만. 상대가 관심이 있건 없건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가 다녀온 여행지가 얼마나 끝내주는지를 얘기합니다. 참 지루합니다. 독백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독백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눈치를 못 채요. 아저씨들 중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따분합니다. 대화는 좀 대화는 다릅니다.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요, 당신에게 당신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새로 나온 책은 어떠냐? 안식년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뭘 했냐? 대화 상대에게 맞춰서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 자기 얘기도 적절히 하는 겁니다. 그게 대화입니다. 여러분은 대화의 소재가 뭐예요? 여러분, 소재에 따라서요, 수다와 대화가 달라집니다. 너와 나의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진정한 대화입니다. 남 얘기를 하는 거, 이건 수다입니다. 남 욕을 하는 거, 이건 험담입니다. 대화는 탁구와 같아요, 탁구. 주고받아야 됩니다. 근데 마이크를 잡으면 놓지 않는 아저씨들이 있어요. 권력을 가진 아저씨들 중에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상대가 누구건, 이 주제에 관심이 있건 없건, 남이야 듣건 말건 혼자서 신나서 온갖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들을 수밖에 없죠. 왜? 상대가 높은 사람이니까. 그럼 사장님이 좋아서 떠드는데 말을 끊을 수 있습니까? 아, 사장님 그만하시죠. 아, 저도 얘기 좀 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말하는 사람이 알아서 분위기를 파악해야 합니다. 마이크를 넘겨야 됩니다. 참 이런 아저씨들과 있는 건 답답한 일이에요. 반대로요, 자기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만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순서가 되면 마이크를 잡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가 활기를 띕니다. 불이 붙습니다. 탁구처럼요, 대화의 본질은 주고받는 겁니다. 볼을 넘길 때 넘기고 받을 때 받아야 합니다. 대화에서는요, 소재 선택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제로 얘기하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분은 정치, 섹스, 종교 얘기는 하지 않는 걸 철칙으로 합니다. 좋은 결론이 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으로 누굴 지지하느냐, 어떤 종교를 갖고 있느냐 같은 주제는 풀어나가기 어렵습니다. 너무 개인적이고 민감합니다. 오프닝으로서는요, 날씨 같은 주제가 좋습니다. 누구나 항상 피부로 느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누구나 있어요.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요, 만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뭘 하는 사람인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커리어가 어떻게 되는지, 나를 왜 만나려는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고받을 얘기거리가 생깁니다. 상대를 잘 아느냐, 조금 아느냐, 초면이냐에 따라 주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잘 아는 경우는 안부를 묻고 그 사람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게 예의입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마이크를 넘겨야 합니다. 얼굴만 아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얼굴은 몇 번 봤지만 얘기는 처음 나누네요. 이러이러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오늘 선생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정도로 상대를 존중하면서 그분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게 좋습니다. 초면일 경우도 비슷합니다. 상대가 요청하든지 분위기가 썰렁할 때는 이쪽에서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눴던 대화를 한번 복습해 보세요. 최근 가장 맛있는 대화는 무엇이었나? 최근 가장 지루한 대화는 어떤 것이었나? 왜 그랬나? 나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떤 점을 보완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